사실 궤도 외워도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궤도 외워는 이제 이 얘기들이 다 끝나고 후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앞으로 감기를 생각을 했어요. 리와인드죠. 그래서 궤도 외워에서 계속 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너가 계속 바뀌거든요. 궤도 외워 가사에서. 그래서 원래는 양심 트리거에 있었던 그 특정 인물로 너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술자리라고 한 거예요. 자벌레랑 네버코마니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술자리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자리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가식 떠는 게 너무 힘들어서 떠났다 로 시작한 다음에 다시 자벌레로 넘어가요. 그 너가 자연스럽게. 근데 너가 나 그때 인사 씹은 거 너무했다. 그 얘기가 자벌레 나오잖아요. 나는 그 너 하는 게 앞 순서에 나왔던 트랙들의 역행해 나가는 느낌으로 느껴졌어. 역순이 맞아요. 아, 그지? 그래서 아까 리와인드를 얘기한 거예요. 네. 후회라는 표현이어서 궤도 외워의 주제가 후회이기 때문에 후회는 계속 앞으로 감아야 되잖아. 그지. 그걸 생각하고 계속 대상들이 바뀐 거예요. 그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못 믿겠어 보여줘봐 그거 나오고 이번 트랙의 대상으로 갔다가 맨 마지막에 근데 너 또 반응 없겠지? 학창시절에 침뱉은 그지, 너 같은 그지. 하면서 지훈이로 다시 돌아가. 그지. 그러면서 제 과거에 있었던 게 다 끝나면서 어덜트 금고부터는 제 얘기예요. 그지. 아. 왜냐면은 저는 과거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았고 저한테 주어진 건 바로 지금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는 나한테 달려있다. 그러니까 되면서 어덜트 금고에서도 약간 그 가사의 투가 약간 야 후회하기 전에 움직여 후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상은 저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번 트랙에서는 그 씬이나 뭔가 아티스트로서 조명을 덜 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9번 트랙에서는 그 모든 게 끝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시 재정리를 한 다음에 내년의 여행 끝! 집! 이렇게 된 거죠. 나는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그 가로사옥이 시간순인 줄 알았어. 네, 그 그렇죠. 지훈이가 맨 처음에 나오니까 네. 그리고 게로웨어에서 뭔가 앞에 인간관계적으로 래퍼들끼리의 네네. 그런 네네. 그런 힘든 거를 다 겪고 그거에 대한 후회를 느끼 후회 뭐 어떠한 뭔가 결론 어떠한 식으로 정리가 되고 네. 이제 너도 그 시간 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래퍼러스 커리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섰고 네. 그래서 네. 보이는 또 국힙의 시스템에서의 오는 그런 또 괴리라든가 억울함 그쵸, 같은 그쵸, 것들이 그쵸. 보여서 뭔가 어떠한 시간 순인 줄 알았는데 근데 시간 순은 아니었구나. 시간 순인 것도 있죠. 근데 왜냐면은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시간 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쇼미에 대한 언급도 중간중간 껴있는 게 너가 네. 쇼미5에서 너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좀 안 좋게 끝난 네. 그 언급 순이랑 그 다음에 너가 지원을 했는데 그 화나 파워를 듣고 약간 네.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지원을 그냥 백했던 적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순서가 그건 무조건 시간 순서로 둬야죠. 그건 왜냐면 감정의 순서도 그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난 네. 앨범 전체가 시간 순인 줄 알았어. 근데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은 뭐 사실 지훈이 이후에 음악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동경의 대상이 나오고 이건 사실 시간 순도 맞잖아요. 근데 동경의 대상 있으면서 자벌레 저랑 막 음악 같이 시작했던 애랑 뭔가 생기는 어떠한 그런 질투, 시기심 이런 거는 그 도중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엇나가는 거죠. 시간 순으로 배치를 했다고 하기에는. 그래서 저도 시간 순으로 배치한 게 아니고 이건 감정의 어떠한 그런 걸로 제가 배치를 한 거죠. 괴로워요 들으면서 거꾸로 가는 네네네. 거가 맞다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사실 이 부분은 그리고 괴로워요가 진짜 어렵고 그 부분에선 사람들이 해석을 아예 못하더라고요. 나는 그 이럴 때 네. 너무 좋아. 내가 추측을 했는데 이게 맞아. 아 형 그러면은 짬이 있는데